먼저 이 타이서웨이스 반바지 입어줄게요. 이런 러플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 해티에 인소매 입어줄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단추도 이렇게 꽃이에요. 바지 이걸로 다시 갈아입을게요. 가방은 여밈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별이 이렇게 반짝여요. 너무 귀여워. 시작부터 더운데. 그리고 이거 에이딕트 더 퍼스트 뿌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영상 촬영 다 했는데 오늘 해가 거의 없어서 영상이 잘안 찍힌 것 같아서 아마 재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 가져온 옷이 또 있는 거예요. 어쩐지 나올 때뭘 이렇게 빠트린 기분인데 뭘까 했더니 옷을 놓은 거 있죠. 이렇게 날 엄청 흐리죠? 바지를 요 트랙 팬츠 입길 잘한 것 같아요. 상의 레이스가 좀 포인트 되는 느낌이어서 바지는 심플하게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이룩이 밖에서는 시원하거든요. 지하철에서는 또 엄청 춥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비 오기 전에 빨리 나가볼게요. 이거 타임서비스 반바지 입어줄게요. 티셔츠는 그때 지그재그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블랙업 티셔츠예요. 바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양말 그레이 컬러 신어줄게요. 오늘 피부 붉은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향수는 이거 뿌려줄게요. 에이딕트 제품. 저는 오늘 짐이 많아서 이거 들고 갈게요. 여민 제품입니다. 오후에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블랙으로 맞춰 입고 가려고요. 머리 무슨 일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스튜디오 왔는데 날이 흐려서 빨리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뭔가 해가 없어서 덜 더운 거 싶었는데 습해서 되게 더운 날씨네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지만 장마철이라서 비안 오는 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안올 수가 없더라고요. 쉬다가 메이크업 좀 하고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영상 찍고 있는데 코맹맹이 소리가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큰일 났어요. 촬영 다 했고요. 집에 가보려고 하는데 날이 너무 흐리네요. 주변 카페를 좀 가볼 생각인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 블랙 티셔츠 입었는데 그냥 요거 흰색 입고 가려고요. 상의는 요거 입어줄게요. 이음 제품. 제일 귀여운 그런 도트 상이에요. 제가 요즘에 도트에 꽂혔거든요. 그리고 바지는 엘리오티 제품 입어줄게요. 구겨졌는데 그냥 입을게요.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올블랙으로 맞춰서 입고 가려고요. 양말은 요거 블랙업에서 구매한 거 신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안경을 쓸지 말지 지금 고민되고 있네. 한번 써볼게요. 어떤지. 나쁘지 않을지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화장 안할 거여서 너무 도트 광인 같기도 하고. 가방은 이거 매줄 거예요. 필인더 블랭크. 이 재질을 뭐라 그러죠? PVC라 그러나? 그런 재질에 안에 이런 토트백이 들어있어요. 오늘 룩이 좀잘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오늘 호캉스를 가는 날인데요. 비가 와서 아마 거기에만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도착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늑하네요. 약간 기숙사 같은 그런 곳이에요. 화장실은 요런 약간 작지만 알찬. 원래 맹그로브로 갈거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궁금하더라고요. 홍대에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맹그로브랑 비슷한 느낌? 그냥 건물 안에 카페도 있고 테라로사도 있고 브런치 가게도 있고 이래가지고 호캉스 목적으로 오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근처에 이렇게 둘러보려고요.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커피가 매우 땡기기 때문에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포장해왔고요. 배는 안 고파가지고 1층 또 구경하러 가보려고요. 비주얼 대박이죠? 고사리 파스타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씻고 자려고요. 이거 챙겼잖아요? 아비브 바디워시. 그리고 유시걸 치약, 그리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알콜 수화. 씻고 왔고요. 완전 깨운 지금 바이오 베리어 크림 미스트. 여름에 좀 가볍게 할수록 트러블이 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써줄게요. 아비브의 어성초 스팟 패드 카밍 터치. 여름 패드 필수잖아요. 이것도 어성초 성분이 잘 맞거든요. 어성초가 차가운 성질이어서 여름에 사용해주면 열을 내려주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열이 많아서 특히 저랑 잘 맞는 성분인데 제가 아비브 팩도 되게 잘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잘 맞더라고요. 이런 진정 패드가 여름에 습하고 열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라서 꼭 쟁여두는데 제가 특히 어성초가 잘 맞아서 아비브 제품도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엘보의 판테셀 크림. 이것도 진짜 좋아요. 가볍고 민감성이신 분들 진짜 강추드려요. 오늘은 먹고 누워만 있다가 하루가 가는 느낌인데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쵸? 내일을 위해서 스킨케어 이렇게 해주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왔고요. 이제 체크아웃 할 준비를 해보려고요. 근데 요거 써줄게요. 바이브랩의 리바이브 테라피 헤어 스칼프 인행신 폼. 이렇게 두피에 바르는 영양제거든요? 이렇게 폼 타입이라서 흡수도 잘 되고 뭔가 바르기 편해요. 얘가 편백수와 모발을 위한 11가지 특허 성분이 두피와 모근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7월 1일부터 30일간 기획 세트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두피 세럼 찾으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사용하고 나서 은은하게 시원함이 있거든요. 쿨링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사용해주기 좋더라고요. 머리 말렸는데 드라이기에서 뭔가 탄내 나서 무서워서 반만 말렸어요. 일단 요 티셔츠 먼저 입어줄게요. 요런 좀 그레이빛이 도는 기본 티셔츠예요. 머리를 묶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밖에서 묶을지 좀 고민되는데요. 그리고 선크림 필수죠. 스킨 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 요거 사용해줄게요. 가벼운 제형감이라서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데 그리고 자극이 없어서 좋아요. 근데 얘는 붉은기 올라오는 거 없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도 수분감 중요하잖아요. 화장 잘 먹으려면 얘가 수분감 채워주기 좋아서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수분감 잘 채워준 피부에 하이라이터 바른 것처럼 광 나잖아요. 그런 피부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프라이머 아워글래스의 베니시 에어브러쉬 프라이머. 프라이머가 살짝 되직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에센스 같은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머 양 조절 못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고요. 발림 속에 스킨케어 같은 제형이에요.
저도 프라이머 좋아해서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형감이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에도 좋고 저는 여름에 베이스 사용 안 해도 프라이머는 가끔씩 사용하는데 피부결 보정을 위해서 그럴 때좀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발라주고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반바지 입어줄게요. 뒤에가 지금 너무 적나라한 현관문이어서 각도가 지금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반바지 질문이 많았는데 오디너리 홀리데이 제품이고요. 얘가 너무 짧지 않아서 허벅지 부각 없이 입을 수 있고 또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디움 사이즈인데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향수는 요거 에이딕트의 더 퍼스트. 그리고 요 아우터 입어줄게요. 머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묶었고요. 위에 테라로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리를 좀더 정돈하는 것을. 가방은 요 이채로이 하트백 매줄게요. 일단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